네, 오늘은 상의 기본 원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사이즈를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66 사이즈로 했고요. 가슴 둘레 등 길이, 등 너비, 앞 너비, 어깨 너비, 유장, 육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준비하시고 필요한 계산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패턴을 그릴 때 더 수월하시거든요. 그래서 2분의 바스트, 4분의 바스트, 12분의 바스트를 각자 계산해 놓습니다. 그리고 등 너비와 앞 너비와 어깨 너비 육복은 이제 각각 2분의 1 치수를 계산해 놓습니다. 네, 그리고요 나중에 또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이제 진동 깊이 공식이 있습니다. 보통 책에 보시면 4분의 b 혹은 4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1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식이 566 사이즈에는 잘 맞는데 가슴 둘레가 너무 작거나 너무 커지면 덩달아 이 소매가 달리는 진동 깊이도 아주 커지거나 아주 작아지기 때문에 그 옷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공식은요 10분의 바스트 플러스 13.1 이 공식을 쓰시면 정확하게 진동 깊이의 치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등 너비와 앞 너비 같은 경우에 제인 치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공식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등 너비는 8분의 b 플러스 7.5, 앞 너비는 8분의 b 플러스 6. 이 공식을 사용하셔서 치수를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상의 패턴을 처음 접하시면 이 패턴의 공식이나 혹은 이 패턴의 이 부분이 시체 어느 부분인지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가 우리 앞모습이고 여기가 등쪽입니다. 보시면요 자, 1번 보실까요? 가슴 둘레선입니다. 패턴에서는 BL선이라고 이제 가장 중요한 기초선이 되죠. 그리고 2번 유두점과 유두점 사이 육복이 됩니다. 3번 3번은요 이 겨드랑이점과 겨드랑이점인데 바로 여기를 아픔이라고 부릅니다. 소매가 달리는 아픔이라고도 하고 앞너비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패턴의 절반만 쓰니까 여기도 2분의 아픔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연목점에서 유두점까지 여기가 유장입니다. 자, 그리고 뒷판으로 가보실까요? 자, 여기가 D중심선이 됩니다. D중심선 그리고 여기 파란 선이 등품선 겨드랑이점 2분의 1 등품선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아까 1번에 연장되죠. 가슴둘레선 이 BL선이 바로 이 가슴둘레선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패턴에서 출발을 하시면 여기가 D중심선입니다. 이 D중심선은 네, 우리 등쪽 이 중심선, 몸의 중심선이 되겠죠. 그래서 기초선을 그릴 때 이 D중심선을 먼저 세로로 그려주고 그리고 여기 가슴선이 있는데 이 가슴선은 가슴둘레선입니다. 여기 빨간 부분 가슴둘레선이 가슴선이 됩니다. 그리고 진동 깊이 뒷목점에서 네, 여기까지 이 치수입니다. 소매가 달리는 부분이죠. 그리고 뒷목점 여기 뒷목점은 네, 여기 뒷목점 그리고 연목점 해서 D네크라인이 그려지는 부분이 신체의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깨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어깨선이 그려지고 여기 빨간 부분은요 어깨 넓이입니다. 보시면요 어깨 넓이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잽니다. 직선이 아니라 어깨점에서 뒷목점을 거쳐서 다시 어깨점으로 잰 길이가 어깨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깨 넓이만큼 뒷목점에서 이렇게 재서 어깨점을 결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6번 보시면 그 겨드랑이와 겨드랑이 사이를 이렇게 그어 놓았는데요. 뒷품이 됩니다. 등너비. 그래서 패턴을 그릴 때는 2분의 뒷품, 2분의 등너비 치수를 사용해서
여기 이치수를 놓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치수는 자, 이치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뒤품선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진동둘레선이라고 했는데요. 소매가 달리는 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허리선. 허리선은 여기 웨스트라인 허리선이 되겠습니다. 앞판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몸의 여기 절반을 이만큼을 이 패턴으로 옮겨 놓았죠. 그래서 앞중심선 어딜까요? 자, 여기입니다. 앞중심선. 자, 그리고 옆목점, 옆목점, 앞목점, 앞목점, 앞 네크라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깨 길이, 어깨 길이. 그리고 여기 앞진동, 앞진동. 그리고 여기 파란 부분 앞중심선에서 겨드랑이 점, 우리 소매가 달리는 점, 여기까지가 아픔선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아픔선을 놓아줍니다. 전체 아픔선을 재서 2분의 아픔선을 이렇게 놓아줍니다. 자, 그리고 연목점에서 유두점까지 잰 길이가 유장인데 패턴에서도 연목점에서 유장 길이를 먼저 찾아서 놓아주고, 자, 그리고 유폭이 있죠. 유두점에서 유두점 사이 이 폭을 재서 패턴에서는 앞중심선에서 2분의 6폭 치수를 놓아서 유장과 만나는 점에 BP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슴 입체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평행선을 긋고 앞 다트 2.5에서 3cm 치수를 놓아서 그려주고, 옷 만들 때는 여기를 이렇게 다트하거나 MP 시켜줍니다. 자, 여기 앞 중심선에 이만큼 여유분이 더 있는데요. 여기 2.5나 3cm 앞 다트를 접고 나면 옆선이 뒤옆선과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트 분량만큼 앞처짐 분량을 이렇게 내줍니다. 네, 이렇게 패턴의 각 부분이 신체의 어느 부분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로는 등 길이를 그어줍니다. 등 길이 38. 그리고 가로는 자, 2분의 바스트 플러스 여유분 2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등 길이 38, 여기는 2분의 바스트 플러스 여유분이 하고, 이제 뒷판과 앞판을 나누어 줄 텐데요. 정확하게 2등분 하셔서 뒷판 쪽으로 0.5 이동합니다. 네, 0.5 이동하는 이유는 앞판이 가슴이 있어서 그 사이즈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동 깊이를 정할 텐데요. 공식이 4분의 바스트입니다. 그래서 88cm를 계산하면 22가 나옵니다. 네, 이 4분의 바스트라는 이 공식은 5566 사이즈에는 잘 맞는데 가슴 둘레가 너무 작거나 너무 커지면 덩달아 진동 깊이도 너무 작아지거나 너무 커져서 네, 옷이 균형이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공식은요, 10분의 바스트 플러스 13.1 이 공식을 사용하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사람들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옷을 하나 만들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진동 깊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앞너비와 뒤너비를 찾아서 표시해 주겠습니다. 먼저 뒷품은 36이니까요. 여기는 2분의 뒷품입니다. 그래서 18. 2분의 뒷품. 자, 앞에도요.
이분의 아픔. 17. 이렇게 하시고 이제 네크라인 위치를 찾아야 하는데 여기 공식은요 12분의 바스트 되겠습니다. 그러면 7.3 정도가 나오는데요 반올림해서 7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3등분해서 2.5 올라갑니다. 2.5 여기는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2.5 올라가시고요. 등너비에서 1.5 내려와서 이 점과 연목점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어깨선이 되는데요. 이 뒷목점과 어깨선이 만나는 점에서 자, 2분의 어깨너비를 찾습니다. 그럼 19죠. 뒷목점에서 이 어깨선과 만나는 점에서 2분의 어깨너비를 찾습니다. 자, 여기는 2분의 어깨너비 19죠. 찾으시고 여기를 직각으로 그어 놓습니다. 그어 놓고 여기 1.5 내려온 지점 에서 진동까지 2등분 합니다. 2등분 해서 이 옆선과 사선을 그으시고 직각삼각형 만드셔서 여기를 3등분 해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3분의 1 지점과 여기 옆선의 이 별표 지점 그리고 2등분 한 지점 어깨점이 연결되도록 곡선을 그어줍니다. 직각을 살려주면서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리고 뒤 네크라인은요. 첫 번째 등분을 거의 직선으로 남겨주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뒷판 원형 제도가 끝이 났고요. 앞판 제도 하겠습니다. 먼저 앞 네크라인 여기도 12분의 마스트 여기는 12분의 마스트 플러스 1 이렇게 그으시고 사선을 그어서 3등분을 해줍니다. 3등분을 해서 이 점을 지나는 점과 연결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어깨 기울기 아픔선에서 3.5cm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기 3.5cm 내려오시고요. 내려와서 뒤어깨 길이만큼 가져오는데 뒤어깨가 지금 12.5네요 자, 뒤어깨보다 0.5 작게 그려줍니다. 12. 자, 뒤어깨가 별표라면 앞어깨는 별표 마이너스 0.5. 박음질할 때 이렇게 살짝 당겨서 맞춰줍니다. 그러면 어깨가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자, 여기도 직각으로 이만큼 그어주시고 여기 어깨점에서 진동선까지 3등분 3등분 하셔서 뒷판과 마찬가지로 가선 그어주시고 직각 2등분 하셔서요. 자, 어깨점과 여기 이 3분의 1 지점 그리고 2분의 1 지점과 옆선을 연결해 줍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BP점을 찾아야 되는데 유두점을 찾습니다. 유장이 26이었죠? 그러면 연목점에서 이렇게 비스미 26 지점을
표시해서 표시를 하시고 U폭이 18이니까 2분의 U폭 앞 중심점에서요 2분의 U폭 하면 9. 자, 이 지점이 BP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P점에서 옆선쪽으로 평행하게 선을 그어주시고 2.5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렇게 다트를 만들어주시고 이제 여기는 접혀서 이 가슴 있는 부분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거거든요. 사라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뒷판의 옆선과 길이가 맞지 않죠? 그래서 맞춰진 분량을 그려줍니다. 2.5. 이렇게 해서 이 길이를 뺀 나머지 뒷판의 옆선과 앞판의 옆선을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의 기본 원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